듣기 브리키 89위키. 안녕하세요, 듣기입니다. 오늘은 난생 처음으로 점점 이상하게 변화되는 타르코프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타르코프를 알파 시점부터 지금까지 약 13,000시간 하면서 수도 없이 타르코프의 변천사를 겪어왔고 좀 더 발전 가능성을 보며 나름 만족하며 적응하고 플레이해왔습니다. 무려 2016년 8월에 알파로 시작하여 2017년 12월에 오픈베타를 시작한 타르코프는 현재 8년 동안 개발 중인 게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년 동안 개발 중인 게임입니다.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 타르코프는 다른 FPS 장르의 게임과는 사뭇 다른 최고의 긴장감과 사격감, 그리고 다양한 총기를 직접 모딩할 수 있는 택티컬함, 무엇보다도 레이드 안에서 벌어지는 긴장감과 넘치는 교전, 또 RPG 시스템이 가미된 파밍 재미, 타르코프는 제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게임이었습니다. 타르코프가 약 4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크게 아이템 인레이드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캐릭터의 관성 시스템이 추가되며 시끄럽기만 한 에어드롭이 추가되고 어느 날은 눈이 내리게 되었고 이제는 파쿠르까지 추가되었으며 모든 총기의 반동들이 미친놈처럼 좋아지고 애매한 방탄방, 방어구 플레이트가 추가되었고 점점 디테일해지는 말도 안 되는 히트 판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전에 인레이드 개념이 사라지게 된 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물론 모딩을 해서 플리마켓에 나만의 총기를 파는 시절은 좀 그립습니다. 아무튼 인레이드가 없던 시절에는 리자브 또한 인체를 가면 대부분이 빤스런이었고 플리마켓 거래장사로 게임은 안하고 돈만 복사해서 파는 파렴치한 새끼들도 많았으며 그만큼 핵쟁이가 득실거리며 현질런들이 많았던 시절이라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없지 않아 현질하여 루블을 사는 병신들도 많지만요. 두 번째로 관성 시스템이 도입되면서부터 레이드 안에서 교전 중 대기샷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점점 피지컬 싸움이 아닌 택티컬 웨이팅 싸움이 도입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저처럼 서로 발소리를 내주고 피지컬 싸움을 하는 플레이어들에겐 그다지 좋은 패치는 아니었는데 점점 관성이 나아지고 어느 정도 유저들이 적응해가며 이젠 관성이 타르코프를 플레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관성이 생기고 나서부터 유명한 해외 스트리머들은 대부분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고 여기서 말하는 플레이 스타일이나 스폰 후 5분 대기, 이동 후 5분 대기, 대략 이런 느낌의 플레이들입니다. 그 플레이 스타일을 따라하게 되는 유저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특정 구간에서 다른 구간을 이동할 때 택티컬 웨이팅을 하는 인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관성이 생기고 나발이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뛰어다니다가 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 스타일이니까요. 뛰어다니다가 중간에 만나서 개싸우는 걸 좋아하는 싸움의 미친놈이었으니까요. 어쨌든 관성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그다지 게임에 방해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어드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배틀그라운드의 모티브를 한 것 같으며 레이드 안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랜덤으로 특정 지역에 보급상자를 드롭합니다. 또는 레드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으면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보급상자를 드롭 해서 파밍할 수 있죠. 저는 처음에 에어드롭이 추가되고 나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급이니까 맛있으니까. 레이드 안에서 보급이 떨어지게 되면 유저가 몰리게 되고 그 주변에서 미친놈들처럼 싸우게 되니 저에게는 정말 즐거울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마치 예전 리저브 스폰을 하게 되면 허리동 마크방 주변에서 개싸우는 걸 연상케 했으니까요. 근데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었습니다. 보급은 정말 쓰레기처럼 맛이 없었고 그냥 필드에서 아이템을 먹는 정도의 아이템들 뿐이었으니까요. 뭐 가끔 레덱스라는 레드키 나올 확률로 나오는 아이템도 있었죠. 아주 가끔. 지금은 쓸데없이 시끄럽기만 하고 뉴비 최적화인 유키브들 위한 보급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에어드롭으로 웨폰 케이스 보급 이벤트를 한 적이 있는데 차라리 그때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느껴지는 게 보급 상자에는 웨폰 케이스 상자가 두 개 정도 들어있었으며 이걸 가지고 탈출하게 되면 그 웨폰 케이스 상자를 열게 되면 모딩되어 있는 총들과 함께 구간 통단이 들어있었고 나름 실질적인 진짜 보급 상자였으니까 말이죠. 네 번째는 파쿠르 시스템입니다. 도입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환영했고 멍청한 캐릭터의 움직임이 좀 더 나아질 거란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버그만 게임 게임이라는 타르코프는 역시는 역시인가 느낌으로 쓰지도 않았는데 가끔 제 멋대로 올라가고 나면 약 3초 정도 멈춰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될 때도 있으며 특정 지역에 들어가면 맵을 뚫고 들어가 버리고 도대체 파쿠르를 하는 기준이 너무나도 모호해 창문을 못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건 사실 늘 그래왔듯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총기 반동이 좋아진 점입니다. 이건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라 예상합니다. 저마다의 본인들이 좋아하는 메리트는 다르겠지만 저는 정말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똥무장 즉 맨몸에 샷건 런들이나 모딩도 안하고 날먹하는 유저들이 많아지는 시점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풀무장하고 다니는 저같은 유저들에게 싸워도 유저를 파밍하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상황이 도입되는 것 같아 이제는 나도 무장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반동이 좋아진 만큼 먼저 자리잡고 대기하는 인원들도 많이 늘었으며 택티컬 웨이팅이 훨씬 유리해지고 그 유저들을 뚫기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먼저 대기하고 있는 유저들을 뚫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말이죠. 뭐 이건 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대기하는 유저들 위치를 확인하려고 살짝 얼굴만 보이기만 해도 이제는 그냥 머리를 맞고 죽어버리는 게 통상적으로 수치가 확연하게 늘었습니다. 점프를 해서 확인해도 머리, 옆으로 지나가도 머리, 반동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말이죠. 내가 성장해서 더 좋은 무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샷발이 안 좋아도 이제는 무장발로라도 밀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어서 모딩하고 무장을 하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는 너무
너무 메리트가 없는 패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무장을 해도 이제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요. 무장을 대충 해도 레이저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역대급이라는 말 쓰게 되는 말도 안 되는 바우 방탄판 패치와 정말 말도 안 되는 히트 판정입니다. 방어구 플레이트 패치까지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히트 판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든 방어구의 토락스 말고도 체스트라는 가슴 부위가 생겼습니다. 이 가슴 부위는 히트 판정이 들어갈 경우 토락스에 데미지가 들어가며, 지금 방어구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체스트라는 부위는 바꿀 수도 없으며, 더 웃긴 건 제일 높은 클래스가 4클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좋은 방어구라는 칭하는 슬릭도 체스트 부위는 3클입니다. 교전시 머리? 아니면 가슴 부위를 많이 쏘는데 어라? 3클이네? 어라? 바꾸지도 못하네? 참담합니다.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히트 판정은 바로 목입니다. 이 목 부위는 히트 판정이 들어갈 경우 바로 헤드, 머리입니다. 제가 정말 황당했던 건 어떤 방어구를 착용해도 교전 중에 목을 맞추면 무조건 한 발에 죽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거지 같은 히트 판정인데 바로 옆구리 겨드랑이 사이드입니다. 이 옆구리 부위에 히트 판정이 들어갈 경우는 바로 토락스 흉부 판정입니다. 이건 상대의 위치를 확인할 때 이동하거나 점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총을 사이드에 맞게 되면 토락스 판정으로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 부위는 팔이 맞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그냥 겨드랑이 쪽을 맞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부위 외에도 제가 모르는 부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시즌 타르코플 하면서 가장 많이 맞고 죽은 부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위만을 골라봤습니다. 특히 유저도 유저이지만 스케브한테 가장 많이 맞고 죽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스케브가 가끔 핵쟁이처럼 쏠 때가 있는데 알티네 슬릭까지 입었는데 스케브한테 한 발에 죽는 제 자신을 보면 유난히도 이번 시즌 타르코프는 하기가 참 싫어지는 시즌입니다. 지금까지 주절주절 소주에 주전부리 먹듯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크게 느낀 한 가지는 축구선수는 축구만 해야지 감독까지 하면서 그라운드를 뛰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축구선수는 축구를 뛰지도 않고 감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할 관중일 뿐이었죠. 개발자 니키타는 게임을 참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게임 플레이를 해보지도 않고 일반 유저들의 소리를 별로 귀담아듣지도 않으며 그냥 짓골리는 대로 행동을 하고 거대 유튜버나 스트리머들의 말만 휘두르며 특히 핵쟁이가 판치는 레딧에 반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초의 방향성을 보자면 뭐 조만간 스컴이라는 게임처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부족하면 죽게 될 것 같고 레이드 안에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감기도 걸리고 얼어 죽고 내성 발톱이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얼굴 모공까지 방어구가 필요한 패치가 곧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제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뭐가 옳다 아니다가 아닌 그냥 동네 형이 편의점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같이 타르코프 하는 동생들한테 말하듯 택시를 타게 되면 특정 택시기사님들이 세상은 변해야다 외치지만 그 세상은 절대 안 바뀌는 것처럼 타르코프를 정말 좋아하는 유저로서 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듣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은 어떤가요? 감사합니다.